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치안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범죄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모델을 만들어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20일엔 모의 훈련도 실시합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의 한 번화가입니다.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 회원들이 야간 순찰 활동에 나섭니다. 안산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범죄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해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강력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안산형 시민 안전 모델도 도입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발생 데이터를 제공하면 지자체는 우범 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고 민간은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의 경우 112 신고 정보와 지능형 CCTV를 실시간 공유해 범인 추적에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선 지원 후 심사를 하는 등 관련 조례 보완에 나섭니다.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의원들께서도 똑같이 공유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